총을 겨누고 있는 한 남자. 오랜만이다. 친구야. 그는 떨고 있는 불쌍한 사냥감에게 내가 그랬지? 조만간 또 보자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중이었죠. 저기 아니 맞다 내가 돈 준다 그랬잖아 그치? 진짜 줄게 이번에는 진짜로 거짓말 진짜로 줄게 어? 목숨을 구걸하는 상대에게 거절을 표하는 그의 방식은 아 됐어 단순한 말뿐이 아닌 우리 친구 사이에 자꾸 돈을 준다 만다야 총알과 함께였습니다. 곧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의 그림자를 직감하며 처절하게 기어가던 지렁이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들이밀고 뭐하는 짓이야 피 묻잖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려버렸죠. 야 이 새끼야 이번 시즌 신상이라고 이 새끼야 한 달을 오픈업돼서 겨우 산 건데 결국 발작 버튼이 눌러진 남성은 까나 이 새끼 그냥 확 쫙 죽여버릴까 상대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선사해주기 위해 자리를 떠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돌아오는데 곧 얼굴 앞에 놓여진 봐봐 흉기의 정체는 바로 일자 드라이버였죠. 지금부터 이걸로 네 심장을 파낼 거야. 너 그거 아냐? 날카롭고 잘 되는 칼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거든. 이런 걸로 빨리 죽지도 못해요. 너 대체 누구한테 얼마나 많았냐? 내가 거침에 죽어라고. 어림도 없음을 선사하는 이 하얀 사신은 지금 우리 친구야. 맞아 친구. 살인을 즐기고 내가 분명 그랬잖아. 이를 업으로 삼은 정체불명의 추격자. 네가? 코드네임 비공자였습니다. 죽기 전에? 맞나? 마지막 친구라고?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우린 프로고 이거 비즈니스.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의 희생양이들 다음 타겟은 과연 누가 될까요? 며칠 뒤 무식이형의 고향 필리핀의 지하 격투장에서 귀공자가 잔뜩 출시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링 위에서 처절한 사투를 보이는 복싱 선수 마르코였죠. 그는 필리핀의 사회 계층에서도 가장 밑바닥이자 멸시의 대상인 코피노였습니다. 때문에 마땅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는 지옥같은 불법 경기의 세계에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것이었죠. 나이스 워크 투데이 마루. 얼굴이 곤죽이 되도록 얻어터진 대가조차 고작 지폐 몇 장에 불과한데 $4. You promised me more from this match onwards. 믿을 것이라곤 오로지 자신뿐인 이 외로운 세상에서 Hey, 마고! You eat well. And take care of yourself with that money. You know about a big man. Next week, why? I put a shitload of money on you.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유일한 존재라곤 이번엔 너도 애법 쥐어 터졌다. 어린 시절부터 신세를 친 아동 센터의 원장이자 이번부터 내가 태국애라고? 김 선생이었습니다. 확실히 이거 태국 애들 주먹이 센 센가 보다. 어? 천하의 쌈꾼인 우리 마르코 얼굴을 그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고 마르코가 이토록 돈에 목숨을 거는 이유인 즉 이거 이 새끼 꼬나 보겠네. 그의 유일한 희망인 어머님 좀 어떠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자신의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할 텐데 그럼 오늘 어쩐 일이냐? 마르코가 찾고 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생사도 모르는 한국인 아버지의 행방이었는데 Hey, news? 하지 마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별다른 소식은 없다 찾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 그래도 기다려봐 사람만 계시면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마르코에게 있어 아버지란 존재는 I wouldn't even be looking for that man If it wasn't for mom's operation. 증오와 더불어 유일한 희망인 모순적인 존재였죠. 그 뭐냐? Use it to hire someone in Korea to look for him. 결국 하루하루가 급박한 야. 상황 속에서 아, 마르코! 마르코가 택한 방법은 When you go around the back of the building, you'll find flower box and the guard booth. 바로 강도질이었습니다. Here. 장전된 권총을 건네줄 정도의 위험에도 They'll bust in as soon as you keep the guards busy, got the power to the building. No problem. 기회가 절실한 마르코는 곧바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갱단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이어 순조롭게 문 앞에 다가서며 잠금을 푸는 마르코에게 역시나의 상황이 연출되고 도주를 시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내 차 안에서 내린 여성은 저기요! 괜찮아요? 아주 익숙한 언어를 내뱉으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들을 물러나게 만들었죠. 미안해요. 내가 저기 나오는 걸 못 봐가지고 그 은인의 정체인 즉 저 일단 병원부터 먼저 가 한국인 여성 윤주였습니다. 내 정신 좀 봐. 기억 속 그리운 부우거와 I'm really sorry. We should go to the hospital right away. 익숙한 모국어를 동시에 듣게 된 마르코는 한국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 분이세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야,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다음날 병원 진료라는 사치와 함께 합의금까지 챙긴 그는 곧 또 다른 운수 좋은 날을 맞이하는데 Yeah. 발신자의 정체는 바로 What? 먼 한국당에서 자신을 찾아오게 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선 마치 그림자처럼 마르코 주변을 맴도는 귀공자가 모든 상황을 감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아, 돌아와! 곧이어 반갑다. 마르코의 거처에 방문한 변호사 무리는 한국행 티켓을 전달하였죠. 한편 마르코의 행선지인 한국에선 사학재단의 재벌 2세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승계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신을 막아서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 복수를 선사하는 소시오패스였죠. 뭐예요 이게. 심지어 그의 취미는 한의사. 그래도 안신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기회 한번 드릴게. 작은 희망을 품게 하고 저기 저 봐봐. 저기 숲 보이시죠? 어? 저 삼나무 숲. 저기까지 살아가시면 나 살려드릴게요. 이를 다시 절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됐죠? 뜹시다. 준비되셨어? 이 사이코의 다음 관심사 또한 몇 시 비행기? 곧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마르코를 향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 안 비즈니스 클래스를 차지하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호사를 노리고 있는 마르코.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에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레 다가온 이는 바로 귀공자였죠. 친근한 태도로 옆자리에 앉은 그는 까딱했다. 큰일 날 뻔했다. 빨라야 내일이나 출발하겠지 했더만 곧장 당일치기라니. 마르코의 모든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돈도 많아. 비즈니스 클래스라니. 이내 어안이 벙벙해진 마르코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나 누구냐고? 그가 밝히는 자신의 정체는 친구. 바로 도무라치였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두자. The fuck are you? 그러나 친구라니까 친구, 프렌드. 귀공자에게 친구라는 단어는 아마도 네 인생의 마지막이다. 뭐 그런 친구? 타겟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What? 아가나 굳이 연식을 따지고 들자면 내가 좀 형벌이긴 해. 그래 나가 워낙 동안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좀 먹었거든. 이 새끼 뭐야? 그러니까 막 친구라고 맘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귀공자는 꼰대질에 이어 나 싸가지 없는 애들은 딱 질색이거든. What the fuck are you on about? Said I was gonna be a friend. 세상 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친구야. 가뿐 인생 조언에 근데 너 영어 발음 꽤 좋다. 꽤 칭찬까지 조지는데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지랖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나 싶은 바로 그때 다시금 돌아온 이 참견쟁이는 이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 뭐가 이상하지 않아? 이러고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 가는 게 축구 도박하러 동네 클럽 드나드는 것처럼 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비자에 여권에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마르코의 의문들은 이상하지 그지? 어 네가 생각해도 입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간다. 이내 의미심장한 인사를 끝으로 조만간 또 보자. 호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귀공자였죠. Crazy. 도무지 이해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도착한 마르코 그를 지켜보고 있던 어? 이의 정체는 나 비즈니스 미팅 중. 필리핀에서 마주쳤던 여성 윤주였습니다. 걱정 마. 오더 내린 대로 처리했으니까. 그녀 또한 마르코를 원하는 자이자 깨끗하게 다 지워놨어. 우린 거기 간 적 없는 거야. 인간 청소를 업으로 삼은 살벌한 인물이었죠. 그럼 이걸로 내 오더는 끝난 거지? 아, 됩니까? 이어서 태워 얼른. 호경재단의 차에 올라타게 된 마르코는 재단이 이끄는 미지의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 조용히 정중만이 감돌던 바로 그때 속도를 내며 달려오던 의문의 차량이 그들의 옆을 가로막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마르코를 쫓아온 사신 귀공자였죠. 그는 마치 레이스를 즐기듯 더욱 바짝 따라붙기 시작하고 놈이 급하면 그냥 지가 알아서 피해가면 되지. 곧 쎄함을 느낀 변호사는 죽음의 아이컨택을 조져버리는데 야 속도 올려. 아, 뭐하러요 저런 새끼는 그냥. 마동석의 빙의한 기사에 의해 야 창문을 내리게 된 결과는 운전 개 X같지 않네. 마르코를 제외한 모두가 배우라고. 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목숨을 건 도주가 시작되고 안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며 필사적으로 반대편 도로에 도착하는 마르코. 그런데 그때 안녕하세요. 마치 사냥감을 놀리듯 아주 천천히 귀공자가 다가옵니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마르코의 처절한 도주는 귀공자에겐 그저 하나의 여흥에 불과했죠. 잠시 후 겨운의 광기의 추격에서 벗어나 도심에 도착하게 된 마르코. 그가 동화줄로 선택한 것은 바로 여보세요? 윤주였죠. 여보세요? 상황을 모두 듣게 된 그녀는 진짜요? 어떡해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 아주 차분하게 그래서요 지금 어디 있어요? 마르코의 위치를 파악하며 네 거기 알아요.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요.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마르코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드디어 그의 다음 전화는 그의 유일한 조력자 김선생님 저 마르코입니다. 김선생에게로 향했죠. 너무 전화고 난리던데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그쳤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주 작은 안식도 없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던 것은 너무나도 집요한 귀공자의 추격이었습니다. Run. 또 한 번 시작되는 도주와 벤치를 상대로 한 거리두기는
마르코를 다시 도로로 내몰았는데 탈진을 앞둔 마르코의 뒤로 다가오는 다수의 차량. 이는 귀공자가 아닌 한의사의 무리였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불쌍한 마르코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귀공자는 가족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찾아 한국행을 택한 마르코와 그를 집요하게 추격하는 정체불명의 귀공자, 재벌이세 한의사, 미스테리한 윤즈까지 3자를 넘어 4자 구도를 보여주는 하드보일드 스릴러 영화인데요. 주연 배우들이 보여주는 광기에 찬 연기와 함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박훈적 감독의 작품인 만큼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풀버전이 아닌 재공받은 하이라이트 클립을 감상한 것이라 마르코를 쫓는 세 사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지 너무나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극장으로 달려가 귀공자를 감상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화 귀공자는 오는 6월 21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을.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비.